이거 러닝 타임 되나요? 5분밖에 안 되거든요. 오케이. 않고 일단은 지금 촬영 장소로 도착하긴 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노트르담이에요. 노트르담 성당 앞을 보시면 이렇게 별표 모양의 표식을 볼 수 있어요. 이 표식은 프랑스의 파리의 기준을 나타내는 상징, 제로 포인트예요. 도로 표지판이나 내비게이션 등에서 나타나는 도시의 거리를 보여줄 때 여기를 기준으로 거리를 계산한답니다. 프랑스에서 시작된 국제 단위계는 사실 프랑스 혁명과도 관련이 깊어요. 왜냐하면 단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업적인 활동, 즉 시민의 삶과 관련이 깊기 때문이죠. 앞선 S로그를 통해 보여드린 시장에서의 킬로그램,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 1kg의 양이 정확히 얼만큼인지를 국가에서 정의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, 그런 것들이 결국 시민의 삶과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위 재정의는 프랑스 대혁명의 매우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죠. 이건 인스타용이에요, 아니요? 유튜브 영상. 이거는 유튜브 초장? 유튜브 브이로그. 일단 프랑스에서는 와인을 좀 마시고 독일에서 맥주를 끊으시죠.